안녕하세요. 네, 나이가 어떻게 돼요? 웃습니다, 다 웃사 생에 나는 10시에 엄마 사주가 남편이 있어도 외로운 사주고 자식이 있어도 외로운 사주야. 어떻게 보면 남자의 덕이 없어요. 엄마는 남편의 덕도 없고 자식의 덕도 없다 이러셔. 그리고 엄마가 어떻게 보면 남편 덕이 없기 때문에 내가 밖으로 나가서 내가 일을 하셔야 돼. 엄마 사주가 집에서 놀고 먹는 사주는 못 돼요. 그리고 밖으로 나가서 내가 조금이라도 알바라도 해서 원래는 돈을 조금이라도 벌어야 돼. 엄마가 집에서 놀고 먹는 사주는 못 된다 이러시고, 엄마도 어떻게 보면 부모의 덕도 없으라는 사주고 맞아. 자식의 덕도 없는 사주라 엄마가 항상 가슴 안에 가슴앓이를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신단 말이에요. 어떻게 보면 몸에 칼을 대고 흉을 지고 엄마 살아생전에 몸에 칼 댄 거 없으면 엄마가 명을 이을 수가 없어. 5 년 전에 수술한 거 하나 있어. 무릎 수술한 거. 무릎 수술. 흉을 가졌죠. 그래서 그걸로 명 때문에 하고 넘어가지만 엄마가 어떻게 보면 자식 간에 이별살이 들어와서 엄마가 이렇게 맞아요. 살 수가 없어요. 엄마가 가슴앓이를 굉장히 많이 하고 소갈이를 굉장히 많이 하고 어떻게 보면 불면증에 어떻게 보면 엄마가 눈물을 눈물바람에 지새운다. 아들이 고등학교 졸업하고 걔가 이제 30살인데 30살 한 4년 전에 군대를 갔는데요. 이제 상처가 있대. 상처를 많이 받았대 아들이. 저희랑 안 본다고 해서 아직 얼굴을 못 보고 있는 상태거든요. 그래서 군인에 있으니까 이제 남편도 몇 번 찾아가 보고 동생도 몇 번 찾아가고 얼마 전에는 할아버지도 한번 찾아갔는데 다 면회 거절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할아버지가 연세가 많으셔서 돌아가시기 전에 한번 봤으면 좋겠다고 가셨는데 그렇게 하니까 제가 참 가슴이 아프더라고요. 가슴이. 근데 내가 보니까 엄마하고 아빠한테 서운함. 그거는 이해해요. 이때까지 하지 못했던 자기가 하고 싶었던 게 있었는데 못했던 게 있대 아들이. 그런데 굉장히 엄마한테 엄마 내 편에 서서 이때까지 있어주지 못했다 이러셔. 아 내가 자기 편에 서지지 못했다? 그래서 그런 서운함. 내가 이렇게 뭔가 이 아들이 좀 늦게 터지거든요. 아니 자기가 좋아하는 여자가 있다고 데리고 왔는데 저는 아닌 것 같아서 그냥 제 생각에 아니라고 했어요. 근데 나중에는 그냥 그래도 그냥 지가 좋다니까 찬성하려고 했는데 그리고 입대를 해가지고는 마지막에 부모를 부르는 자리에 자기가 좋아하는 여자가 우리가 오면 불편해한다고 우리를 오지 말라 그러고 그 여자랑 같이 그 이제 임관식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쭉 못 보게 된 거예요. 근데 내가 볼 때는 아들이 27부터 그런 수가 들어와요. 방학살, 이별, 그러니까 부모 간에 이별살 이런 게 들어왔단 말이에요. 그때쯤인 것 같아요. 27부터 이 자손이 굉장히 바람이 불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굉장히 뭐라 그래 가슴앓이를 엄마가 해야 되는 형국이고요. 엄마도 삼재가 들었었잖아. 아들도 삼재였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충이 된 거야. 충이 돼서 두 자식 간에 부모 간에 이별의 공방수가 들어오다 보니까 이렇게 가슴앓이를 엄마가 해야 되는 형국이고. 근데 나중에는 보게 될까요? 근데 아직은 이 엄마한테 괘씸함, 어떻게 보면 서운함 이런 것 때문에 이 아들이 안 본다 보고 그래요? 싶은 마음은 없어. 그걸 최근에 알아서. 사업했었어요? 누가요? 오빠가. 아니요. 회사 다녔어요. 그냥 회사. 왜냐면 사업가 기질이 있거든요. 원래. 근데 사업은 저희 남편이 하는데 한번 엎어졌어요. 남편이 몇 살이에요? 올수 내년수 내후년까지는 삼재가 들어서 이 아빠가 원래는 손뼉치고 다 털어먹어야 되고 굴곡이 굉장히 많은 사주고 다 털어먹었어요. 될 듯하면서도 일이 있어 절로 되지 않아요. 이 아빠가. 그래서
예를 들어서 초년에는 좀 됐을 수 있어도 중년으로 가면서 미끄러지는 형국이에요. 몇 년 전에 많이 미끄러졌어요. 다 털어먹어야 돼. 네, 다 털어먹었어요. 그리고 관제수도 들고요. 맞아요. 법원도 왔다 갔다 했어요. 관제도 들고 이게 잘 넘어가셔야 될 것 같은데. 근데 다시 일어날 수 있을까요? 이 아빠가 소리 나는 일 한다는데 동서사방으로 움직여야? 영업 같은 거 하니까. 동서사방으로 움직여야 돼. 그런데 올 수, 내년 수가 굉장히 힘든 수고요. 이 고비 넘어가면 괜찮아요. 그러면 밥은 먹고 사나요? 올해 아홉 수가 들었잖아요. 아홉 수에 삼재다 보니까 굉장히 올해 힘들어. 그리고 엄마 덕으로 사는 거야, 이 아빠가. 엄마 운기로. 그리고 차라리 엄마가 차라리 사업을, 엄마 명의로 사업자를 지금은 내면, 제 명의로 하고 있어요. 그렇죠. 그렇게 해야지만 이 집이 돌아가. 아빠가 이런 사업가의 기질은 없어. 벌리기만 하고. 벌리고 이렇게만 하지 수습을 못해요. 야무지게 못한다는 얘기야. 맞아요. 뒤처리는 제가 해야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엄마가 사업가고 아빠가 그냥 뒤에서 따라다니고 받쳐주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잘못됐다. 그래. 그냥 뭐 지금 바라는 거는 그냥 무병하게. 그쵸, 탈만 없으면. 제일이죠. 그렇게는 될까요? 크게 문제 없을 것 같은데 남편분이 뇌 쪽으로 좀 조심하셔야 돼요. 혈압 같은 거? 뇌 졸중, 뇌 출혈 이쪽으로 조금 건강에 그쪽으로 좀 적신호가 들어오니까 그쪽으로 좀 조심하셔야 돼요. 지금요? 지금 당장 아니어도. 삼재가 몸으로 치고 들어와요. 돈으로 치고. 우리 남편 삼재가 언제예요? 올해부터요? 올해부터. 올수 내년수 내후년까지 삼재가 걸려있죠. 일단 삼재가 나가고 올수 내년수에 나가면 조금 숨통을 틀 거예요. 경제적으로? 돈이 지금은 있어도 다 흐트러져요. 파산은 아직 안 했어요, 남편? 했죠. 파산해서 다 털어야 돼. 그래서 손뼉치고 나가서 다시 일어나는 현금. 일어날 수는 있어요? 2년 정도 있어야 돼. 그게 바로 엎어졌다고 해서 바로 이렇게 짝짝 재기하기가 힘들고. 한 3년 전에 다 그러니까 아직 좀 더 있어야 돼요. 저희 아들은 나중에는 연락만 하나요? 연락은 올 것 같아요. 근데 5년 정도 있으면은 자기가 잘못했다고 그 소리가 나올 것 같아요. 할아버지는 엄청 기다리시는데 돌아가시기 전에 한번 보고 싶다고. 돌아가시기 전에 못 만날 것 같다. 그래요? 네. 조금 힘들어요. 냉정해, 아들이 굉장히. 기면 기고 독한 데가 있긴 해요. 기면 기고 아니면 아닌 그런 성향을 갖고 있기 때문에 싫으면은 목에 아까 그랬잖아 내가 목에 칼이 들어와도 안 한다고. 은근히 걔가 고집이 있더라고요. 고집이 세요. 그리고 오기가 있어서 꾹 이러고 있어. 말을 잘 안 해. 속내를 잘 안 비친다고. 네, 말을 안 하더라고요. 올수 내년수만 잘 넘어가 건강한 게 제일인 거지. 그쵸? 그리고 이 아들은 좀 지나야 올 것 같고요. 지금 상처가 너무 많아서 괘씸한 마음뿐이야. 엄마 보고 있으면 이제 화가 치밀어 오르니까 어떻게 할지 몰라. 지금 막 부글부글 끓어 막. 티를 못 내니까. 3년이 지났는데도 아직도.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의 공수. 피는 물보다 진하다.